디저트의 천국, 낭만이 가득한 나라 프랑스를 방문하면 꼭 마셔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와인, 또 하나는 커피인데요. 최근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 팥빙수가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번화한 대도시든 외떨어진 시골 마을이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카페가 있습니다. 광장 구석이나 백화점, 길모퉁이, 심지어 에펠탑 위까지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파리의 카페들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카페 중에서 한글 이름을 내걸고 한국 디저트를 팔며 한국으로 도배된 카페에 파리지엔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한국적인 디저트 팥빙수를 메인 메뉴로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한국인 남매가 창업한 카페의 이름은 플러스 파리. 한국의 국가번호 파리가 파리로 발음되는 것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한국의 좌식 문화를 알리고 싶었던 카페 주인은 창가에 작은 소반을 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한지가 발라져 있는 문과 함께 곳곳에 우리 전통이 짙게 밴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한국적인 맛이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남매는 메뉴까지 완전히 한국식으로 정했습니다. 이 카페는 3년 전 개업한 후부터 파리의 한류 팬들에게 알려져 입소문을 타 파리 전체로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엘르 아누 파리 등 프랑스 매체들은 앞을 다투어 한국식 디저트 카페를 소개했는데요. 사실 프랑스인들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와 차를 마시며 차가운 음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생강 근처의 유명한 노천 카페에는 얼음제빙기조차 없는 카페도 많을 정도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잘 먹지 않는 프랑스인들에게 팥빙수를 팔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디저트 가게에서 각자 커다란 팥빙수를 시켜놓고 집중해서 1인 1빙수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처음 맛본 빙수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너무 맛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친구들에게 빙수를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 맛있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프랑스인들에게 팥은 익숙한 음식이 아닙니다. 떡의 쫄깃한 식감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남매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검은 쿠키와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빙수였습니다. 팥과 인절미가 올라간 빙수보다 현지인들에게 더 접근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팥빙수가 압도적으로 더 잘 팔렸습니다. 전략적으로 팥빙수라는 표기 대신에 빙수 클래식이라고 써놓았더니 파리지엔들은 기왕이면 한국 전통 음식을 먹겠다며 팥빙수를 달라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콩과 같은 느낌을 주는 팥은 디저트로는 너무나 생소한 재료였지만 먹어보니 완전 다른 세계였다는데요. 단골 손님인 레일라 벨라사이니는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전통적인 커피에 한국의 레시피를 결합한 메뉴를 선보이는 유일한 카페입니다. 팥빙수만큼이나 내부 장식도 한국 문화로 꾸며져 있어 독창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메뉴에서도 한국 것을 고집합니다. 프랑스인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일본어 명칭인 모찌나 유주라는 단어 대신 떡, 유자라고 표기하죠. 가끔 손님들은 유자와 유주의 차이가 무엇인지 떡과 모찌가 어떻게 다른지 묻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일본식으로 표기했다면 어쩌면 파리에서 접근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한국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은 이곳의 신념입니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일주일에 6번 오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단골들은 맛있는 팥빙수와 떡, 커피 등 여러 가지 한국적인 디저트에 반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만 접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더욱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무명천의 한글을 몇 자 적었을 뿐인데 에코백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곳을 찾는 손님 비율은 프랑스 현지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프랑스인들, 한국에 여행 갔다가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과 다시 한국에 올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들이 주로 왔지만 이제는 단순히 팥빙수와 콩고물 묻힌 인절미 맛에 푹 빠진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문화가 퍼져나가는 공간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 최초로 들어선 K-POP 전문 카페의 이름은 가요커피입니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 내에서 한국 음악과 음식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전통 문화와 음식을 접목한 K-POP 전문 카페가 생긴 것이죠. 당연히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카페 주인은 예상과 달리 프랑스인 여성 두 명이었습니다. K-POP을 좋아하다 보니 점점 한국을 좋아하게 돼 결국 한국으로 도배된 카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멜라니와 에밀리는 10년 전 파리에서 열린 슈퍼주니어 팬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멜라니는 케이팝 때문에 한국을 15차례나 방문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전통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처음 멜라니에게 서울에 대한 이미지는 늘 바쁘게 변화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민속촌에 간 날,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한국의 숨은 가치와 전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국만의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정겨운 옛 건물이나 전통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나 케이팝이 다가 아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요. 그리고 곧 전통의 큰 가치에 주목하는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에밀리는 카페에서 한국의 전통과 함께 역사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정과 오랜 역사가 만든 고유한 문화와 매력을 파리 곳곳에 알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또 다른 거리, 식당도 아니고 카페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파리지행들이 3시간씩 줄을 서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의 이름은 키, 멋진 아이들을 위한 케이팝이라는 뜻으로 케이팝 이즈 포 쿨 키즈의 약자입니다. 이곳의 주인 역시 프랑스인 사바나 트리옹입니다. 이곳에선 여러가지 한국 디저트와 함께 매주 다양한 케이팝 관련 행사가 열리는데요. 손님들은 알록달록 예쁜 색감의 카페가 비주얼이 훌륭한 케이팝을 연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바나는 어린 시절 일본 제이팝을 즐겨 들었는데 2008년 원더걸스를 처음 듣고 케이팝에 빠졌습니다. 제이팝을 듣는다고 일본이란 나라가 좋아지진 않았지만 케이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자 그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점점 가깝게 느끼며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케이팝과 함께 한국을 나누기를 원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카페의 메인 메뉴는 한국 라면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주변 상점이 문을 닫았지만 이곳은 한류 팬들로 늘 북적입니다. 카페 앞에서 3시간씩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고 이틀 동안 무려 1200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수업도 하고 때론 노래방도 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토론회도 열립니다. 그리고 한국식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은 앞으로 이런 카페가 프랑스 곳곳에 생겨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한국 동네마다 보이는 빵집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프랑스 파리의 생미셸점을 오픈한 것도 놀랍습니다. 생미셸은 소르본 대학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파리의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으로 불립니다. 룩셈부르크 공원, 노트르담 성당을 비롯한 파리의 대표 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영화 비포 선셋의 배경이 된 셰익스피어 서점이 있어 항상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죠. 한국에서 파리바게뜨는 그냥 가까워서 사 먹는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에서도 가장 폭넓은 고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상권에 한국 빵집이 진출한 것은 한국 음식을 넘어 문화에 관심이 깊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프랑스 전역이 한국 문화를 전하는 카페들을 시작으로 한류 열풍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